안녕하세요. 말방구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. 오늘은 IFA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삼성전자는 패밀리 허브를 공개했습니다. 냉장고를 스마트 홈의 컨트롤 타워 중 하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패밀리 허브는 식자재를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법을 디스플레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무선 핸드스틱 파워건을 공개를 했습니다. 일상에 익숙함을 담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게임 속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. LG전자는 노크 두 번만으로 냉장고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인스타뷰 듀얼인 도어 냉장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가정 내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싱큐 센서와 스마트 싱큐 허브를 공개했는데요. 기다란 원통의 모양으로 된 스마트 싱큐와 허브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마트 싱큐에는 가속도, IR, 근접, 온도, 습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같은 스마트 싱큐 기능은 냉장고 화면 터치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LG전자 역시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 A9을 선보였는데요. 앞으로 청소기는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가 대세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. 어떠세요? 스마트홈 서비스 시대.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독일 IFA 현장에서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!